오늘은 밥솥에 밥이 없는 걸 깝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날씨도 추운데 뜨뜻한 국물에다 밥 먹고 싶다는데 밥을 지금 해서 너무 늦었고 그래서 궁중 떡볶이를 하는 중이에요. 엄마표 궁중 떡볶이는 특별히 영양과 모든 현대적인 맛도 가미하고 오뎅을 하나를 한 봉지 뜯어서 푹 이렇게 끓이면서 무도 하나 썰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국물을 참치액젓 넣어서 국물 소금 한 꼬집 넣고 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떡볶이하고 떡볶이 떡하고 자색 고구마하고 목이버섯 고추 청고추 홍고추 넣고 이렇게 고기전을 하나 넣었어요. 고기 다진 고기전을 하나 넣어서 국물이 탁해지지 않도록 위에 살짝 넣었어요. 참치액젓으로 맞춰서 깊은 맛이 나고 소금 간의 칼칼한 맛과 무에 시원한 무 밭에서 뽑은 무를 얇게 썰어서 오뎅하고 끓이다가 지금 이거 지금 집어넣는데 너무 끓으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계란 두 개 깨서 마지막 뜨기 직전에 계란을 풀라고 그래요.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맛있겠죠. 식사 한 끼에 못지않게 고기전이 들어가서 단백질도 풍부하고 계란하고 고기 완벽한 식품인 계란 두 개 깨놓고 고기전 들어가고 오뎅이 또 생선 어묵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저기 떡볶이 떡하고 목이버섯하고 풋고추 붉은 고추 자색 고구마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영양 밸런스도 맞고 굉장히 건강한 식단이 되겠어요.